요즘은요 지도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구글 지도라든가 뭐 네이버나 무슨 뭐 팀이 뭐 지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길을 찾기가 정말 쉬워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옛날만 하더라도 어딜 간다 그러면은 이게 약도 같은 거 주거든요. 그럼 약도를 가지고 가다 보면 이게 길이 맞나 틀리나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도 있어서 길을 헤매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는 어디 가면은 뭐 어디 가서 전봇대 나오면 그 옆에 뭐 구멍가게 있고 구멍가게 옆으로 지나가면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교하게 이제 지도가 나와서 오차 범위가 아주 줄어들었는데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영역은 여전히 과거의 그 주먹구구의 지도. 를 들고 있는 상황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요.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성의 지도가 영성이 뭐냐? 굉장한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사실 한국 교회가. 저는 그건 뭐 요즘 이렇게 된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처럼 젊으실 때 여기 꼭 젊은 분만 계신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30대, 20대, 이때 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영적이 된다는 게 뭐냐, 이런 고민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지도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 성도들의 영성을 혼란스럽게 만든 지도를 가지고 목회자는 또 뭔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영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들고 있는 자기의 영성에 대한 지도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더 혼란에 빠져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목회자들이 바른 영성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혼란스러운 영성 지도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목회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목회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뭐 이런 거랑 훨씬 광범위하고 심오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다.